오늘의 화제 영상은요. 젊은 남자가 커다란 도미로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미요리입니다. 푹 찐 도미 위에 얇게 썬 채소를 올리니 오방색 도미찜이 완성됩니다. 고급집니다. 이번엔 맷돌로 직접 콩을 갈아 맛을 더하니 먹음직스러운 여름 별미 콩국수가 탄생합니다. 맷돌 콩국수. 쉽게 접할 수 없는 한우의 특수 부위 손질도 적적. 어떤 요리를 하려는 걸까요? 처녀 반이었어. 우와. 우와. 어머 예뻐라. 허파 아니에요? 전처럼 소리만 들어도 맛있는 한우 내장전이 완성됩니다. 이런 전이? 옛 방식 그대로 한식을 요리하는 영상이 요즘 화제입니다. 넋을 놓고 봤어요 지금. 진짜 끔찍 나와요. 이 하는 이 손끝 하나가 진짜 바뀌었을게요. 잘하네요. 깔끔하면서 옛날식으로 우리맥으로 뭐를 갈고 다지고 세상에 너무 깔끔하게 자랐는데 저런 거 우리 아들이 좀 해줘봐. 시골로 간 한식 요리사를 만나러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요리 만드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113만 뷰의 주인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음식 맛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더우니까 제가 시원하게 특별한 김치말이 국수 좀 해드릴게요. 좋죠. 특별한 김치말이 국수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김치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어떤 김치입니까? 어떤 김치인데요? 한우가 들어간 김치인데요. 우와, 한우 정말 김치네? 김치 안에 에이? 소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에잉? 어머나. 김치도 다 대추 사이사이에 소고기를 넣어 담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정말 독특합니다. 전라반지라고 해서 한우 육수를 끓인 다음에 고춧가루 살짝만 타서 물김치도 아니고 일반 김치도 아닌 그 중간으로 담는다고 해서 반지라고 불리는 그런 반지. 음식입니다. 우선 한우 양지를 얇게 썰어 삶아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김치소를 만들 때 고기를 넣어 함께 버무린 다음 배추 사이사이에 적당히 넣어 익혀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별미죠. 그렇게 만든 김치를 송송 썬 다음 감칠맛을 더해줄 설탕과 식초를 넣어 조물조물 해줍니다. 네. 이제 면을 삶아 찬물에 잘 헹궈주고요. 그릇에 예쁘게 담아 그 위에 준비해둔 김치를 올려줍니다. 우와. 그리고 이 환상적인 칼질? 우와, 부럽습니다. 채소와 고기, 달걀까지 고명으로 올리고 끝으로 시원한 김치 국물을 부어주며 화제 주인공표 특별한 김치말이 국수 완성입니다. 맛있겠네요. 한 입에 호로록. 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반지가 너무 궁금해요. 치면은 잠시 내려놓고 무아지경 폭풍 흡입. 아니, 씹는 맛이 신세계를 맛본 PD. 이번엔 아예 그릇째 들고 마십니다. 끊임없이. 맛있군요. 너무 맛있는데요. 완전 요리인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만족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요리사가 시골로 내려온 까닭이 궁금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연남동에서 음식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한식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자 시작했던 공간인데 뭐 재료비나 아니면 손님들의 니즈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그렇지, 싶었던 것보다는 손님들을 맞아. 위한 요리들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장사가 잘 되던 식당을 과감히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식을 만들기 위해 시골로 내려온 주인공. 태가를 사서 직접 수리하는 영상도 기록으로 남겼죠.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동선을 만들기 위해 6개월간 공사한 끝에 지금의 공간이 완성됐답니다. 대단합니다. 직접 다 하셨네요. 자, 그럼 직구경 한번 해봐야겠죠? 들어가자마자 우와. 높은 층고의 주방이 반겨주는데요. 넓은 요리 공간은 집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랍니다. 너무 매력적인데? 한쪽에는 음식을 예쁘게 담을 그릇을 보관하는 그릇방이 있고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이 제 보물들이거든요. 그렇죠, 장들이 있겠죠. 평범해 보이는 항아리들이 보물이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접 담근 씨 간장이 주인공의 보물 1호랍니다. 씨 간장 중요하죠. 네, 한식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발효 음식이거든요. 맞아요. 그중에서 장은 제일 저의 진정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음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장 만드는 것부터 된장 가르는 법, 그리고 고추장, 그 외에도 액젓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발효 음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장 담그기부터 직접 하는데요.
가마솥에 콩부터 삶아 매주부터 띄워 만든 된장부터 생새우와 찹쌀죽, 천일염까지 사용해 만든 새우젓 담그기까지 요리에 대한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1학년 때는 제과제빵 하고자 이렇게 입학을 했다가 우연치 않게 어머니의 권유로 태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 다양한 요리 경연 대회에서 수상하며 떡잎부터 남달랐다죠. 이제는 한식 셰프로 활동하면서 한식 요리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꿈을 영상에 담아 화제가 됐습니다. 민어 부레에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든 어교 순대에 직접 방아를 찍고 고소한 콩고물을 묻혀 만든 쑥 인절미 등 우리 고유의 한식을 정성껏 만들고 그 과정을 영상에 기록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랍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눈으로 먼저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눈으로 즐거움을 사고 나면은 궁금증이 생기고 네, 그렇게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요리를 만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재료는 전복과 사태. 귀한 재료를 준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보양식일까요? 이장님께서 저 처음 내려왔을 때 농사에도 알려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음식 좀 준비해드리려고요. 이장님을 위한 요리. 여름 보양식 전복 사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먼저 고기 삶은 물에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인 육수에 간장을 부어주고요. 그 다음 맛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마늘, 대파, 고추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더욱 신중하게 간을 봅니다. 잘 끓여낸 간장 육수에 그대로 부어 면포에 곱게 걸은 후 한 긴 식혀주고요. 네. 전복 들어가나요? 싱싱한 전복과 삶은 사태에 정성으로 만든 간장 육수를 부어줍니다. 이야, 맛있겠네요. 그리고 충분히 육수가 스며들 때까지 기다린 다음 사태를 꺼내보는데요. 빛깔을 보아하니 안쪽까지 간장 육수가 잘 뱄네요. 전복도 얇게 썰어 접시에 예쁘게 올린 뒤 마지막으로 간장 육수를 한 번 더 부어준 다음 얇게 썬 고명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려주면 전복 사태장 완성! 오, 맛있겠어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 또 고명 문화가 있어요. 웃기라고도 하는데 마지막에 장식을 좀 정성스럽게 올리면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이다라는 뜻과 함께 귀하게 준비된 음식이라는 뜻을 같이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야, 우리 왔어! 고기제 대한장님. 이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참 멋지다. 이장님 부부가 지원군이 된 건 시골 마을을 찾아 한식 연구에 매진하는 젊은이의 열정에 반해서랍니다. 이장은 21년 지났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요. 예쁨 많이 받으시겠어요. 처음엔 낯선 곳에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내고 있답니다. 저런 젊은이 있으면 너무 좋죠. 요리에 진심을 담은 시골로 간 한식 요리사 영상이 조회수 113만 뷰를 기록 오늘의 SNS 화제 영상이었습니다.